막새바람이 불어대는 수요일입니다. 이 막새바람은 가을에 부는 선선한 바람이란 뜻인데요. 해안가에는 초속 10m 안팎의 서늘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인천 12도, 울산은 15도에 머물면서 쌀쌀하겠는데요. 출조 시 바람막이나 얇은 패딩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포인트는 보통을 보이는데요. 바람이 세찬 곳이 많습니다. 자세한 해역별 상황에서 알아봅니다. 먼저 서해안입니다. 큰 물결이 생길 정도의 바람이 부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각오도와 상황 등도는 파도까지 높습니다. 아쉽지만 낚시는 어렵겠습니다. 남해안은 거제도가 비교적 상황이 좋습니다. 바람과 파도 모두 적당한데요. 우럭과 참돔, 고등어와 삼치, 무늬오징어를 올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 포인트는 바람이 세차니까요. 출조 계획은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동해 남부는 골라가시면 됩니다. 바람은 초속 9m 이내로 불고요. 물결도 낮습니다. 대상어로는 감성돔과 뱅에돔, 졸복과 삼치가 있겠습니다. 제주는 서귀포로 가셔야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6m로 불고요. 파도는 0.3m로 잔잔합니다. 뱅에돔과 갈치, 무늬오징어, 전갱이가 짜릿한 손맛을 안겨주겠습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